2017학년도 의치의학 편입 진학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그리고 치대, 그리고 우리 편입 준비 친구들은 수의대 알아요. 제가 안 까먹지요. 수의대 있어요.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일반 생물학 강의를 하니까 기본을 받쳐드리고 또 수의학 개론을 보는 친구들은 이제 수의학을 추가로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수의학 학생들이 제 강의를 많이 수강하셔서도 자꾸 잊지 않고 있지요. 여러분들을 빼놓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의치의학 위주로 소개를 할것 같긴 해. 우리 수의 친구들은 저 뒤에 이제 일반 편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치의학 편입 진학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일정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상반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갈수 있느냐?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노란색으로 잠깐 바꿔드릴게요. 그러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의치 전원이 8월에 시험을 보거든요. 예, 그리고 8월에 시험을 보면 보통 일정이 9월에 점수가 발표가 나요. 성적이 나오게 되고 그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10월, 11월, 보통 10월에 끝나죠. 예, 10월에 지원하고 11월이면 늦어도 결과가 나오는 것이 지금 의치 전원이라고 하는 거고 5개 학교, 죄송합니다. 다섯 개 학교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5개 학교에 대해서는 의치 전원의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의치 편입이라고 하는 편입 제도가 있는데, 이 편입이, 여러분들 두 가지로 잠깐, 뒤에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11월에 실시되는 학사 편입이 있고요. 예, 이 학사 편입은 지금 의치 전원과 맞물려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의치 전원이 끝나고 의대로 복귀한 학교들이 그 학생들의 일부를, 그래서 한 30, 40명 나오죠. 이 경우에 30, 40명 정도를 학사 편입으로 뽑게 되고, 이 중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학교가 몇 학교 있죠. 왜냐면 시험을 보는 학교들. 그리고 면접, 되도록, 대부분은 이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고, 또 면접도 사실은 전공 면접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늘 대비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 2월에, 편입을 하는 게또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이제 일반 편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학사 편입은 4년제를 졸업한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 편입은 2년제, 수료제, 수료한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 때도 학사 편입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그러나 이 학사 편입은 인원수가 굉장히 적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일반 편입이, 뭐, 3, 4명이다. 그렇게 많진 않죠. 그죠? 그러나 앞으로 전좀 늘어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99년부터 의치 편입 쪽을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쭉 지켜봤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몇명 없다. 그다음에 좀 많이 늘어났었는데 학교도 그렇고. 그건 왜 그러냐면 수능 끝나고 막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자신의 성향을 아직 잘 모르는 거 지원한 친구들도 제법 많고요. 또좀 사정들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랑 좀 다르죠. 의전원 간 친구들 중에 탈락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중도 포기자들이 별로 없는데 이게 수능을 마치고 간 학생들 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 결원 빈 자리 그런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일반 편입이 나오는 거라서요. 앞으로 조금씩 저는 더 늘어날 거라고 이제 좀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냥 99년부터 제가 그거 지켜봤으니까. 예, 그리고 학사 편입 인원수보다는 이쪽이 더 많죠. 예를 들자면 이번에 원광대가 8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예, 10명 뽑았군요. 10명 뽑았고 이제 학사 편입 8명 나왔는데 어우 굉장히 많이 뽑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일반 편입이 앞으로도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이런 부분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지만 잘 고민하셔야 돼.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작전을 짜야 될 것이냐. 결론 뭔가요? 내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의치의학으로 가고 싶은데 4학년 졸업 예정자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부터 기회를 삼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왜냐하면 4학년 졸업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편입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기회를 갖는 거고. 그런데 내가 좀 빨리 준비를 한 거지. 빨리 준비를 해서 2학년 수료 예정자라고 한다면 일반 편입밖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편입으로 대비를 좀 하시는 것이 방법이겠고, 제가 우리 이 학생들한테는 혹시 기회가 좀 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학교 레벨이랑 또 되게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이 학사 편입이 면접으로 많이 뽑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을 보면 참 좋은데 이 시험 보는 학교는 5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학교 레벨을 좀 높이면 어떻겠니라고 해서 이 의대 입학 편입과 전공 편입이라 그래서 생물 관련 학과 꼭 생물 학과를 안 가도 돼요. 화학 전공이면 화학으로 가라 그래 저는 사실은. 아, 이 오지랖 넓은 선생님을 보라. 아, 그쵸?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 보내는 게 목적이어서요. 그래서 그 전공 편입으로 잠깐 같이 진행할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생물학과 같은 경우는 같이 일반 생물학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학교를 옮겨서 이 전공 편입으로 나오는 학교들이 중대, 이대, 고대, 연대 빵빵하잖아요. 그 학교들 안에서 다시 한번 의대로 넘어가는 것도 학사까지 다 맞추신 다음에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물론 이 학사 편입은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11월에 3, 40명씩 뽑는 이러한 학사 편입은 지금부터 한 3, 4년 정도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고민해 봐야 돼. 올해 2학년인 사람들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냐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죠. 저 원래 커리큘럼 소개하려고 나왔는데요. 그렇게 안 되네. 저는 왜냐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뭔가요? 그걸 알아야 그 니즈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목적,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을까 거기에 좀 맞춰서 소개를 하려다 보니 조금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띄엄띄엄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어. 예. 자, 가볼까요? 그래서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의치전원이 아무래도 앞쪽이잖아. 기회로. 우리 2학년생들은 조금 기다려보는 거 일단 제가 좀 가볼게요. 일단 미트 시험은 있어요. 5개 학교가 남아있고요. 시험의 형식을 보게 되면, 자연과학 1과 2로 시험이 많이 줄었어요. 자연과학 1은 생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생물. 생물 시험을 얘기하고, 자연과학 2는 화학 시험을 얘기해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문항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써있네요. 여기. 자연과학 1은 일반 생물학. 아, 바보. 바보.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자연과학 1은 일반 생물학이고, 자연과학 2는 화학이고, 그리고 이제 30문항, 그리고 자연과학 1에 75분이 들어가요. 75분. 시간을 이만큼 주는 거죠. 예, 자연과학 2도 그렇고, 그건 뭐 똑같네요. 근데 원래는 40문항이었거든, 여기는.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유기화학이라든가 물리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과목이 좀 줄었어요.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좀 간편해졌다. 그리고 이 학교는 계속 있어. 이 5개 학교는 3년 지나도 4년 지나도 계속 있다는 거. 건대를 비롯해서 건대, 동국대 등, 뭐 등의 학교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가천대나. 아, 차익과대. 아, 또 차이크대 매력이죠. 차이크대가 남아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생물학을 오지랖 넓게 자꾸 화학을 건드려. 일반 생물학을 가지고 보시면은 세포 그리고 유전, 방어, 인체생리 즉 결과적으로 요약이 되자면 인체생리와 그러니까 동물생리반응과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 분야에서도 그리고 세포나 그리고 분자생물학 이런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으로 약간 좀더 압축을 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진화생태 분류라고 하는 그런 과목 분야가 있었거든요. 그 진화생태 분류는 좀 낮아졌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예전에도 동물생리학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었고, 그리고 분자생물학하고 세포학이 거의 다였어요. 그죠? 여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일부가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가 빠진다는 거지. 응? 얘가 빠져서 지금 좀 출제 범위가 좀 줄었으니까 공부하기에는 좀 낫겠군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비고사를 한번 할 거다라는 얘기. 저도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한 번씩. 1월에서 3월경에 들어가 볼 거고 그 예비고사에서 조금 더 확정을 시켜줄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2년에도 의전은 한번 예비고사를 출제한 적이 있는데요. 2012년 의전은 2005년에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고요? 여기까지는 출제위원이 교육평가위원이었는데 한국교육평가위원 즉 수능 내는 곳 거기서 2012년에 의사회표로 넘어오죠. 그런데 2012년에 문제는 50문항이나 기출되었고, 우리 오지선다 같은 게 나오면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 편입 문제와 상당히 비슷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의대 쪽은 이제 또 미트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미트 패트 강의도 다 하고 있어서 이걸 지금, 사실 왜냐면 제가 99년에 의대 편입, 의약대 편입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다가 2005년에 이게 도입이 됐으니 제가 이걸 세팅을 했겠죠.
그리고 2010년에 약대가 도입이 됐으니 그것도 당연히 세팅을 했겠죠. 그래서 그리고 강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쪽을 다 섭렵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걸어 다니는 역사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동안이지요. 물론 저도 알아요, 제가 동안인 건. 자, 그러나 이렇게 2012년에 출제위원회가 바뀌면서 어떤 성향을 보였냐면 상당히 약간 의대스럽게 조금 바뀌는 성향이 있어서 지금 미티트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의대를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의대는 1, 2학년에 예과가 있어, 그지? 그 예과 때뭘 배우는데? 생리학, 생화학, 세포학. 세포하고 생화학 이런 분야를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편입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의전원. 의전원이라든가 혹은 일반 편입이라든가 다 3학년으로 갑니다. 그 3학년이라고 하는 건 본과 1학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본과 1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의학 공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와라. 이거 아니겠어요? 응? 이거를 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뜬구름 잡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응? 내 동기가 의대를 먼저 가 있는데 걔네 옆과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공부하고 가야지. 그런 좀 사명감을 갖고 조금은 열심히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그 예전에는 어떤 면에서는 좀 추론용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추론용으로. 근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암기형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의대스럽잖아. 의대는 많이 외운단 말이에요. 추론용보다는 좀 암기형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물론 이 추론도 암기에 기반을 한 그런 추론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의학성, 어떤 지식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사 편입은 이제 중대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미티트로 가는 학교가 있고 중대 한양대는 그 다섯 개 학교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이 학교는 이제 뭐 경희대부터 비롯해서 다 이제 의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3, 40명 정도의 학사 편입을 언제? 10월에 이렇게 진행, 10월에까지 진행을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대부분의 면접을 보고 있으나, 응? 대부분 면접을 하는 그 면접도 전공 면접이니까 잘 준비하세요. 또, 그래서 제가 이 면접 강의도 준비를 해놨었습니다만, 면접이래. 면접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인성, 그렇지. 요즘에 의대가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인성 면접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면 인성 평가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면접을 하고 있지만, 전공 지식도 당연히 기본을 하고 있다. 거기에 이렇게 시험을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중대가 생물 논술 시험을 이번에 봤고요. 제가 또 대비를 해드렸습니다만, 예, 올해는 이제 제가 좀 두루두루 강의를 해드렸어요. 첫 해니까. 근데 이제 좀 성향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적중을 했죠. 왜? 제가 많이 해드렸으니까 적중 안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적중을 했는데, 앞으로도 제가 더 적중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전공 면접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전공 면접의 특징이, 이제 아무래도 의학 기초생, 의학, 전공 면접이라고 자꾸 쓰지, 제가? 한번 습관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전공 면접이라고 했을 때 의대는 생물학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의학 기초? 다시 말해서 질병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우리 생물학에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의학적으로 좀 그런 그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대비를 하시는 것이 방법이겠고, 한양대도 생화학하고 세포학하고 화학시험 이세 개를 다 봐요. 시험을 보는데 재작년까지는 다 객관식으로만 기출을 했었거든요. 20문항씩. 그런데 올해부터 객관식과 주관식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서술을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염색이 글 쓰는 게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고 풀 때는 미티트 시험처럼 보고 풀 때는 새, 뒤가 생각 안 나. 뒤에 포, 세포 써 있어요. 그러나 영어로 이렇게 서술을 하실 때는 세포의 세자만 생각이 나면 이건 틀리는 거야. 이 서술형하고는 되게 달라요. 그래서 서술형하고 전공면접도 비슷하죠. 왜냐면 말을 할 때도 용어를 내가 모르면 끝까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선생님한테 왜새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굉장히 짱짱하게 내가 서술할 만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준비도 철저해야 되지만 써봐야 돼요. 이게 또이 쓰는 게 압박감이 없으면 좀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시험들은 다 문제를 먼저 주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게 돼요. 그러한 논술을 앞으로도 계속 대비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학사 편입과
그리고 뭐가 있다고? 일반 편입이 있다니까. 자,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행되는 것이 언제? 1, 2월. 1, 2월에 수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내년 1, 2월에 보는 거지. 근데 이 1, 2월에 시험을 볼 때, 객관식, 주관식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좀 쉬다가 올해 3명을 또 선출을 했는데요. 백화대는 한 15문제 정도의 객관식과 5문제 서술형, 이렇게 기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원주 캠퍼스가 올해는 좀 무난하게 냈더군요, 올해는. 근데 이 학교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원주 캠퍼스가. 학생은 좀 제법 뽑아요.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많이 뽑을 땐 7명도 뽑고, 보통 한 4명 이상은 뽑거든요. 근데, 시험이 좀 발생학 같은 걸 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인체 발생학. 올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거의 세포생화학에 좀 집중되는 그런 성향이 있었고, 원광대, 건양대, 올해 건양대 선출 나왔죠, 그죠? 원광대, 건양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건양대는 40문항 객관식, 원광대는 50문항 객관식을 기출을 해서, 좀 빠르게 전공 지식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편입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많이 외워야 되고, 어떤 추론보다도, 추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추론이 없는 건 아닌데, 많이 좀 암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우리 일반 편입 준비한 학생들이 의전은 잘 해요. 왜냐면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추론만 조금만 연습을 하면 되거든. 문제 형식이 다르면 좀 적응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면접도 잘 보죠, 잘 외우고 있으니까. 사실 기본 공부예요, 일반 편입 생물을 대비하는 것이 좀 기본 공부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원광대도 좀 무난했습니다. 원광대도 무난하게, 일반 생물하고 골고루 전체를 좀 물어봤는데, 좀 한계는, 좀 차이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전 분야가 나와요. 예를 들면 원광대 같은 경우는 생태도 나오고, 식물생리도 나오고. 그게 좀 차이예요. 일반 생물학은, 전 분야예요, 전 분야. 그래서, 지금 앞에 밑에서 준비하지 않았던 진화생태 분류, 요런 거 해야 돼. 그리고 식물생리까지. 식물이 또 약학과 관련이 있어서 또 의대에서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데다가 약간 시사 문제, 뭐 예를 들면 메르스, 뭐 조금 내는 거지, 우리 편입은.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공식화된 시험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지만 우리는 꼭 냅니다. 뭐 광우병이 유행했던 광우병, 암 같은 병리적 자료, 이런 것들도 면접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제에서도 조금씩 언급되는 성향이 있으며, 그게 대카드가 좀 심해요. 대우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약간 의학적인 기초의학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질병을 좀 많이 출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차이는, 아까 이제 미트나 이런 건좀 공식 시험이잖아요. 다섯 개 학교가 똑같은 시험지를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학교마다 좀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고, 또 매년 형식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화대는 비교적 좀 이렇게 고정이 된 상황이나 조금씩 그 성향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문제 형식은 똑같다 하더라도 내는 분야가 좀 다를 수가 있어서, 보통 내가 원광대를 준비한다. 그럼 원광대 기출, 원광대 기출을 하시는데, 물론 기출을 봐야 되겠지만, 그건 당연히 기본 자세고 좋은 자세예요. 하지만 다른 학교를 같이 경험을 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 의대는 비슷하지 않겠어요, 관심이? 자, 그것이 준비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게 일반 편입 생물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이건 2012년 예비고사를 보면 이런 단순 암기형도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기다 가져다 놨냐고? 아마 올해 예비고사를 보면 이런 게좀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지식들, 그런 것들을 좀 짱짱하게 익혀주는 쪽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이게 지금 일반 편입 문제예요. 여기 하나 인제대 맞아요. 인제대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아이고, 올라가야죠. 이 인제대라는 학교도 이제 한 세네 명씩은 보통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인제대를 일반 편입을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이유는 수학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학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죠. 하지만 이 수학은 그냥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주춤하고 물러서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언제야? 1월이잖아.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 무조건 수학하는 거야. 항상 이런 거 강조를 좀 해드려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남들 몰리는데 안 몰려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일반 편입은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트도 한 군데밖에 못 쓰고, 학사 편입도 한 군데밖에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러나 일반 편입은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 그래서 예비 1, 2번까지는 보통 다시 기회가 생기기도 하죠. 왜냐면 합격한 친구가 여기저기 좀 합격을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되는 생화학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 생활 시험이 저랑 수업한 친구들은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정도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이게 인재된 문제입니다. 그림도 나오죠, 당연히. 이게 이런 정도는 이제 일반 편입에서도 출제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미트 시험이거든요. 미트도 당연히 이런 형식, 그러니까 그림을 가지고 A, B, C, D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면 우리 편입 문제도 이딴 말인 거와 얼마나 비슷해. 그치? 그러니까 일반 편입 문제가 미트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서로 연관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졸업 예정자는 어떻게 앞에는 좀 일반 미트를 좀 준비했다가 하반기에 일반 편입으로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물론 그 전에 다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우리 일반 편입 친구들은 이제 좀 꾸준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혹시 그 다음에 기회가 될 미트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연관관계를 알려드리는 거죠. 이것도 일반 편입 문제입니다. 영남대에서 나왔던 추론 문제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론이란 게 뭐냐면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자료 분석인데 그런 문제를 이제 일반 편입에서도 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이나 병원체, 이번에 데카드에도 약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물의 기본, 이제 예를 들어 항생제 같은 거, 항암제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은, 그 미티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이름을 외워서 풀게는 안 하거든요. 이제 제시어나 실험 같은 게 나올 수는 있으나, 그냥 항암제 A가 이런 역할을 해라고 하지만 여기는 그냥 항암제 이렇게 들이대기도 하죠. 그것이 좀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학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교가 수의학 개론을 요구하므로 그런 걸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일부 한의학 하시는 분들도 이쪽 대비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일반 생물학을 기본으로 하니까 또 오미트라고 해서 지금 부산대 쪽에 하나 있죠. 부산 쪽에. 그래서 그쪽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티트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자, 이것이 편입시험입니다. 자, 그럼 대안이 어떻게 되냐고 쭉 보여드린 거야. 그지? 그러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전에는 약간 좀 더 심화 이론을 더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범위를 줄였잖아요. 그래서, 좀 동물생리학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전공소정을 제가 여기서 레퍼런스로 달아드려요. 이런 거 보면 좋겠다.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학사 편입은 용어 완정전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해요. 서술형을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 면접도 마찬가지야. 학사 편입에서 면접만 보겠다 라는 학교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용어를 철저하게 공부하고 질병과 시사를 준비했으면 좋겠고,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지만 특징이 뭐야? 진화생태 분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그런 총괄적인 이론도 잘 쌓아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 좀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안을 드리면 되잖아. 그 대안이 요거는 이제 제가 미티트 준비하는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책이에요. 토탈집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포커스는 좀 요약집으로 했는데 권유를 해드리고, 이건 전공서적이에요. 이런 책들 하나 정도는 봐주셔도 좋겠다. 레퍼런스로 갖고 있다가 보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런 인체생리학이 6부류, 저도 갖고 있는 게 6권이나 돼. 그래서 이건 벤더, 최근에 많이 학생들 사이에 많이 보는 책이고, 셔우드라는 학자의 책인데요. 셔우드가 처음에 의대에서 많이 봐서 꽤 유명했던 책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인체생리학이나 혹은 생화학책이나 피수세포생물학이나 쿠퍼죠. 지금까지 쿠퍼. 예, 쿠퍼라는 학자가 있고, 그래서 쿠퍼와 박산대 교수님이 번역한 에센셜 세포생물학, 이게 가장 최근판이거든요. 앞에도 다 제가 최근판을 주로 보여드렸어요. 예, 요런 부분들을, 뭐, 최근판이 아니어도,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제 최근판이 아닌 거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레퍼런스로. 그러니까 늘 끼고 사는 거지, 사실은. 저랑 공부하면서 제가 많은 걸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전달을 좀 해드려야 되니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걸로. 그러니까 나머지를 내가 좀, 요게 어디서 나온 내용이야? 라는 걸 좀 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책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대 지원자라면 갖고 있어도 좋은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 그러니까 의대 예과의 친구들이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나도 의대생이야. 그럼 하나씩 갖고 있는 거지, 그지?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혼자 공부하기엔 빡빡하죠.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요. 저 중에 일부는 제가 뭐 유니스터디에서도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론을 좀 창창하게 쌓으시고 그리고 기출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죠. 기출문제들, 그러니까 의편입도 기출문제집을, 그리고 의치전원도 기출문제집을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피직이라 그래서 이게 제 기출문제집이에요. 이런 기출문제집을 이론과 같이 병행을 해드릴 건데요. 저는 저희 이제 기출문제집은 이제 이게 피트나 또는 미트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같이 가요. 근데 심지어는 수능, 그렇죠? 수능도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 문제까지 좀 망라해서 비슷한 문제들을 몰아다가 좀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거라는 거 한번 예그잼플로 가져와 봤고요. 문제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단순 이론, 단순 추론, 분석 추론인데 어떻게 하냐고? 문제 길이지 뭐. 문제 짧은 거 오지선다. 문제 조금 더 길면서 그림 들어가는 거. 그래 맞아 그런 거야. 그다음에 분석 추론 문제 길고, 응? 길고 그래프 들어가고 실험 결과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분석 추론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미트가 이게 좀 분야를 말씀드리자면 미트는 이걸 다 내고 있는 상황이고 저기 일반 편입은 이게 지금 미디트라고 하는 거에 시험이고 미트죠 미트 그러니까 시험이고 요두 개에 주로 많이 집중되는 게 일반 편입인데요. 일반 편입은 요게 좀 적어요. 좀 적어요. 그리고 나와도 길이가 좀 짧고. 그러니까 외워서 풀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문제 대비하는 건 약간 다르긴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각자 대비할 때 문제, 그러니까 이론은 거의 비슷하지만 문제는 조금 이게 그 시기에 맞춰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제가 유사 문제를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문제를 풀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하면서 요약해 드릴 거예요. 자, 일정은 어떻다고요? 8월까지는 미테트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8월 이후에 수시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보통은 했었는데요. 예, 보통 이제 정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한곳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의편입으로 한곳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 후기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1월에 일반 편입으로는 이제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학사 일정을 쭉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뭐 수학 같은 게 필요하면 좀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미리미리 알아 준비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일정들은 이제 미디트 로드맵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보통 좀 재도전자나 기본 수강자들이시라면 집중 이론으로 들어가죠. 제가 보통 이때 인체 이론 인체생리학, 요때 세포생화 이렇게 좀 집중을 해서 기출과 같이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5, 6월에 문제풀이를 조금 더 강화를 해드려야 되죠. 이건 이제 예상 문제와 주로 분석 추론. 요거는 이제 좀 단순 추론으로 많이 가고요. 이때 분석 추론 좀긴 문제들 그런 문제를 좀 종합적이니까 이런 건 그런 통합 문제들을 풀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핵심 정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이제 미트를 보는 거죠. 미트 실험은 이제 미트 실험은 디트는 8월 말에, 8월 마지막 주에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좀 처음으로 왔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 기초를 좀 듣고 복화를 하고 이쪽으로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저 집중 이론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걸 빨리 듣고 이렇게 와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 편입, 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이제 만약에 1월부터 준비한다면 생물 기초, 생물 기본 이론 이게 기본 이론이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조금 제가 심화도 포함해드려요, 사실은. 그리고 기본 문제풀이를 좀 한번 해줘요. 그래서 문제 점검을 하고 왜냐면 이건 1년 커리큘럼이니까 일반 편입은 그리고 일반 생물 심화 이론을 이때 하죠. 예. 7, 8월 방학 때를 활용을 해서 심화 이론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 편입을 마저 가볼까요? 이때 단원별 문풀을 합니다. 9시월에 그러면서 이론 완성, 식생 분진을 좀 하게 되고요. 이 식생 분진은 제가 여름방학 7, 8월에 또 해드려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한 번에 그냥 끝내는 거지. 심화 이론하고 방학 때 해야지 뭐.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요게 이제 최근 기출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직전 특강이라고 그래서요. 제가 요즘에 1, 2월에 각 학교별 일정을 좀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바로 직전에 보통 한 일주일 전쯤 최근 어떤 성향이라든가 좀 예측이 되는 그런 문제 이건 이제 학교별로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다 학교가 통합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출제되는 다른 학교들은 어떤가라는 걸 같이 보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사실 다른 학교도 같이 봐야 돼. 시간이 있으면 이걸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1, 2월날 또 혼자 저희 사실 원래 보통 일정이 10월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혼자 고생하실까 봐 제가 이렇게 올해부터 직전 특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원광대 하고 권양대 같이 합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원광대 권양대가 똑같은 객관식 문제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성향이 비슷한 학교를 좀 합쳐가지고 최근 성향과 예상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 이론 뭐가 나올까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격려 여러분들이 이때 다시 한번 격려해 준 데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9시월에 진행된 학사 편입에서 중앙대와 한양대는 서술형 문제를 좀 대비하는 그런 강좌가 이때 마련이 될 거고요. 또 세포생화학을 조금 더 깊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양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때 그러니까 아까 일반 편입으로 오다가 이렇게 또 빠져도 한 가지 방법이죠. 왜냐하면 일반 편입 친구들이 세포생화학을 조금 깊게 들어가 주는 게 의학을 대비하는 건좀 맞으니까 일부 학교가 사실은 그 편입 이 일반 편입은 일반 생물학에 굉장히 기초를 많이 둬요. 원광대나 건양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대카대나 대우가톨릭대나 이런 학교들은 인제대는 세포나 생화학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때 인제나 대카대, 대우가톨릭대 이런 학교들이 또 좀 대비가 되는 거죠. 또 원주나 원주 연세 원주 캠이나 그래서 세포생화학을 이때 진행을 해드리게 될 거고 문제풀이를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학사편입과 인성면접이 이때 진행이 되죠. 일정이 좀 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로드맵을 잘 짜야 돼? 내가 지금 4학년생이냐, 혹은 내가 이제 졸업 예정자냐, 아니면 2학년 수료 예정자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계획을 좀 짜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졸업 예정자라면 이제 요쪽 계열을 먼저 한 번은 하고 그리고 지금 학사 편입하면서 이 뒤에 일반 편입까지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끝나고 나면 요때 이제 인강으로 가능하잖아. 이게 다 촬영되어 있으니까 요거 정도는 문제 풀이를 하고 직전 특강을 이용해서 1년 일반 편입도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끝내자고. 올해 이렇게 세 번이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예, 그런 기회. 또 일반 편입은 이제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지만 일반 편입은 또 전공 편입으로의 기회가 있죠. 그런 기회를 10중 팔려서 여러분들의 꿈에 조금 더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건 제 교재들이고요. 예, 일반 편입에서 많이 쓰는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론 완성, 왜냐면 진화생태 분류, 그쵸?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 실전 문제풀이의 문제집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갈수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